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반등을 잘 보여줬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반등을 잘 보여줬는데,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하나 있어요. 오늘,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었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예요? 에? 지금 상황에서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완연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수 있는지, 완연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수 있냐 없냐, 그게 결국 그게 포인트입니다. 에,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일단 뭐 중앙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불확실성이 좀 있다 하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네가 좋냐, 내가 좋냐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뭐 네가 좋냐, 뭐 내가 좋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지금 이 종목이 빠지는 게 이게 왜 빠지는 건지, 에? 내가 그냥 뭔가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 그냥 아니면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밀려 내려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우리가 뭐예요? 종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트가 어땠다 저땠다를 분석하는 거는 지금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차피 이스페타시스를 보는 가격대는 어디예요? 그래, 여기 3만 원, 예, 3만 원대를 보는 거예요. 예, 3만 원대를 보고 있고, 그 3만 원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약세 강세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갈 건지에 대한 약세 강세 구간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뭐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야, 먼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좋고 나쁘고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재료가 무엇이고 안 좋고 그거는 완전 나중 얘기예요. 완전 나중 얘기. 아시겠죠? 완전 나중 얘기. 먼저 뭐부터? 먼저 뭐부터? 뭐예요? 시장의 기술주들 대외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그때 만약에 증시가 막 올라갑니다. 예, 증시가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 종목은 못 가.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증시가 막 올라가는데 이내 종목만 못 간다. 그럼 문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거 문제 있는 거다. 문제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시장 반등하면서 종목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의 하락은 지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종목의 매수 매도 뭐 종목의 분석 뭔가 관점이 바뀌냐, 그거는 완전 나중 얘기다. 예, 그거는 완전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지금 체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즉 나무보다는 숲이 먼저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주도주 체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간이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 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접속 딱해 계시면 오늘 보내드린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